자, 지금 최근에 엄청 핫한 게임 있습니다. 펠월드라고 스팀 그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이 라인업들, 스팀의 실시간 인기 차트 이 라인업들이 항상 고정적이었거든요.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다 할백 게임들이에요. 죄다 한 5년 이상 된 게임들, 많게는 10년, 십몇 년된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어요. 이 라인업들이. 근데 이 노인정에 갑자기 나타난 신생 게임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 리썰 컴퍼니를 이후로 새로운 이 펠월드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펠월드. 오늘 최다 동접자 수 130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94만 명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예, 이거는 좀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대형 게임 회사도 아니고,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게임 회사거든요? 이 제작사가 그동안 만든 게임들 보면, 뭐, 그닥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펠월드라는 게임이, 카스, 2를 제끼고, 이건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PC방 점유율 항상 만년 1위, 예. 롤 깨고 갑자기 올라갔던 배그나, 혹시 뭐, 뭐지? 오버워치 2나, 약간 요런 느낌이죠, 예. 신흥강자고, 게임은 약간 포켓몬 파쿠리 게임이에요. 포켓몬 파쿠리 게임. 근데, 지금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폭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말안 되죠.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1시간 정도 했어요, 랄프랑. 예, 그냥 기본적인 그 게임 느낌만 보려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펠월드입니다. 좀 뭐지? 카테고리 좀 바꾸고. 알겠습니다. 전용 서버, 초대 코드. 이거 총 32명 서버라고 하거든요? 서버 파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저랑 랄프랑만 해볼까요? 예. 친구끼리 하는 게 있고, 또 서버를 파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일단 랄프랑 해보고 맛을 좀 볼까요? 오케이. 낮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낮을 좀 길게 하자.
체집 배율은 한 3배. 체집 오브젝트 HP 비율은 좀 낮게. 체집 오브젝트 생성 간격. 드랍템도 좀 올리고. 생성 간격은 짧아야 되잖아요. 생성 간격 짧아야겠다. 데스 페널티? 길드 최대 인원수 이건 필요 없죠. 낮을 길게 하셔야죠. 낮 경과 속도를 길게 하고 밤 경과 속도 1?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속도가 짧아야 낮이 긴 거니까. 짧아야 낮이 길다고? 그러면 낮만 있는 세상으로 할까? 밤을 위로 올려. 밤은 한 4 정도? 5 정도. 밤을 빨리 끝나야 돼. 아닌 거 같은데? 낮 경과 속도가 낮아야 되지 않아? 너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얘기니? 아니, 그 경과 속도가 느려야 낮이 길어지는 거죠. 옆에 또 형 바보 만들지 말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맞다고? 그럼 그게 맞다고 해. 해보신 분 있대요. 이게 맞대요. 아, 낮은 낮게 해야 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아, 거대 알 부하 시간. 이거 진짜 짧게 해야겠어. 개짧게 1 정도? 오케이, 확정. 코트월드? 시작. 오케이, 들어오세요. 프리셋. 저는 태어나서 게임하면서 아예 정해진 거 말고는 역캐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전 무조건 남캐. 이게 된다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같은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근육이야. 이거 나잖아. 여기서 이제 팔을 좀 줄여. 이거 나야. 이게 나야 지금. 이거 나지 않냐? 디코를 좀 키겠습니다. 게임 부금 왜 이렇게 좋아? 디코를 좀 들어오시고요. 코드는 게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가리고 제가 잠시 보고. 배 나온 거 디테일.
헤드셋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이 있나요? 안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원시시대라서 안경이 없을 것 같은데요. 원시시대 사람이 눈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시력 안 좋은 거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지, 맞죠? 자, 한번 해봅시다. 얼굴. 뱀눈이네, 뱀눈. 사백안, 백안. 머리카락. 강호동 머리. 눈동자 없으니까 너무 좀 그런데? 이거 썸네일로 해라, 랄프야.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전두관. 아, 초대 코드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 근데 누가 들어오겠어? 그냥 보여줘. 이거 외울 수 있어? FS3Z54? 일단 디코부터 들어와. 못 들어와. 들어와서 분당 치면 어떡해요? 와, 저는 한 번도 테이밍 이런 게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 레벨이, 아, 저, 아, 이게 몬스터 숫자구나. 오, 111마리면 많이 만들었네. 지금 얘네가 꼬꼬닥이네. 꼬꼬닥. 꼬꼬닥 두 마리. 이거 테이밍 한번 해볼까요?
꼬꼬닭 사정없이 그냥 아이 사람 졸라 들어오는데요? 레벨 올랐어 내 길드 가입해라 훈이라는 애도 들어왔네 훈이사 아 그래 뭐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방해만 하지 마시고 와 그래픽이 괜찮아 여기 웨이포인트 찍어라 이 사람도 초대하지 이 사람? 훈이? 길드 가입 신청해 길드 가입하셈 내가 마다할 수가 없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방송 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찐팬이잖아 데리고 해 그냥 생존 가이드 기본적인 튜토리얼 건축 예정지를 결정하세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세울게 건축 예정지 네 잠깐 뭐해 이래 그렇지 펠스피어를 제작해라 펠스피어를 해제해라 펠스피어 아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기술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기술 포인트로 이렇게 하고 화면이 조금 불편하시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펠스피어를 제작해라 아! 펠스피어를 만들어가지고 몬스터를 포획하라 오케이 펠스피어는 펠지움 파편이 하나 들어가고 돌이 세 개 들어간다 하긴 잠깐만 그 전에 돌을 켜려면 곡괭이가 있으면 좋잖아 곡괭이부터 만들고 가지 돌이랑 목재랑 해가지고 주먹으로 나옵니다 돌 곡괭이 돌이 어딨지? 한 번 또 왔다 길드 가입 신청해 4명이 아마 맥시멈인 거 알고 있어 어 잠깐만 나 팔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 뭐야 나 몸이 안 움직여 중량 초과됐네
그리고 돌도끼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돌도끼. 곤봉. 좋았어. 펠스피어 목재 3개. 자리오 자리오 자리오. 야, 얘 나 때려. 오케이. 자, 그러면 꼬꼬닭을 한번 잡아봅시다. 꼬꼬닭. 어어어어어. 내 내 볼 내 몬스터 볼. 뿌릴게 뿌릴게. 어. 제 도감을 볼게요. 도감. 지금 앞에 있는 애가 까분양. 까분양이다. 까분양. 까분양. 까분양을 딸피 만들어 놓고 후드롭 해가지고 내 걸로 소유해야겠구만. 일로 와. 까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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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어. 자, 이제 그만. 나이스. 우와, 저 뭐야, 맘모스 있어. 맘모스 이름이 그린모스야. 그린모스. 와, 거대하네. 어어어, 왜 그래. 오, 뭐야. 야, 쟤 완전 그거 쓰는데. 그 뭐. 오, 쟤 엄청 세다. 그린모스. 펠상자 건설하고 건축 장소가 자신의 거점이 됩니다. 오케이, 내 거점을 잡아야겠다. 아까 거점 알려준다고 한 친구 훈이 앞으로 안내. 거슬려요. 조금 자제. 네. 고고고. 저쪽 금속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정확한 위치. 어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금속 있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지으면 된다고? 알겠어. 여기가 꿀자리라고 하네. 우와, 내 까분양이 일을 한다. 내 까분양이 일해. 까분양 든든하다. 오호호. 오, 광물을 캐네. 뭐야. 펠상자에 접속해서 원하는 패를 거점에 두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까분양이 여기서만 이제 생활하는구나. 채굴도 하는구나.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이, 까분양 든든하다. 든든하다 까분양. 인벤토리 열고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라. 빨간 열매. 꼬꼬닭.
이거는 불 피워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열매만 먹자. 레벨이 오르면 인벤토리를 열어 플레이어의 스테이더스를 스탯을 올려라. 스탯을 작업 속도를 좀 올리자. 공격력 얼마 안 올라가네. 작업 속도 올리고 도로롱 다섯 마리를 포획해라. 도로롱 다섯 마리. 도로롱 잡으러 갈게 나는. 도로롱. 도로롱이 어떻게 생겼냐? 양. 양이네. 양이 도로롱이네. 여기 있다. 도로롱. 도로롱. 도롱.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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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버렸다. 미안하다. 살짝만 때렸어야 되는데. 힘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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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도로롱. 아이고 또 죽었네. 미안하다.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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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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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이 상태에서 나 펠스피어가 없네. 어이구. 제가 갖다 드릴게요. 몬스터볼 좀 만들어야겠다. 몬스터볼 10개만 줘. 9개 줘. 9개 봐. 10개.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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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도롱. 아,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빠져나왔어. 94%를? 이 자식. 오케이, 올라간다. 아, 94%가 실패하는 게 웃기네. 오케이, 도로롱도 우리 팀이 됐다. 도로롱 다섯 마리. 한 마리. 도로롱 두 마리.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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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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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들어와. 너 왜 그래 까부냥. 죽고 싶어서 그랬어? 너도 들어와. 불법 밀려받는 것 같아. 아이고 죽여버렸네. 미안하다. 아, 힘 조절이 안 된다 야. 미안해 도로롱. 도로롱 지금 두 마리 먹었는데 젠이 안 되네. 다시 올라가 보자. 너무 기지랑 멀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제 몬스터 도감이 얘네밖에 없어요. 오, 파이호? 오, 세 보인다. 불속성인가 봐. 이것도 포켓몬처럼 속성 같은 게 있나? 지금 제 부족원들이 열심히 지금 진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야, 집 넓게 지어라. 집. 네. 일단 가축들 집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집 넓게 짓도록. 오케이. 도로롱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까분양도 그냥 가져가자. 옆에 몬스터볼 좀 몇 개 더 만들어주라. 나 지금 거의 다 달았거든 지금? 10개 있습니다. 뭐하니? 이게 무슨 상자인가? 까볼까요? 일단 내 몸이 근데 너무 무거워 지금. 돌 버려 그냥.
나중에 얼마든지 켤 수 있는데. 어, 금화 화살. 여기 화폐 단위도 있네. 금화가 있네. 금화가. 아, 코끼리 거슬린다. 나중에 쟤 잡자. 아니, 왜 여기는 까분양밖에 없어? 도로롱. 저기 있다, 도로롱 두 마리. 쟤네 잡아야겠다. 아이, 거슬려, 씨. 앞에서 이렇게 까불어. 어? 니 값 제대로 하네. 들어와. 도로롱 두 마리 딱 잡을 수 있는 몬스터 볼 두 개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좋았어. 플레이어 이제 레벨 올려야 되는데 30마리 잡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10마리밖에 없는데. 거점 7레벨까지 올리라고. 튜토리얼. 장비와 보유 패를 확실하게 갖추고 레인 밀렵단의 탑 보스에게 도전하라고. 야, 레인 밀렵단이란 애들이 여기서 좀 치는 애들인가 봐. 걔네들한테 나중에 도전하라는데? 아, 퀘스트인가 보네요. 일단 좀 물건 좀 채워넣을게 나도. 자원 뭐 넘쳐나네 그냥. 내가 지금 레벨이 레벨 6이네 어, 그럼 아까 걔 잡을 수 있겠는데 힘 좀 올릴까? 힘? 기력? 기력도 좀 올리고 이제 나중에 힘 올려야겠다. 일단 가서 그 저 뭐야 여우, 불여우, 파이오. 어, 나 얘 되게 궁금해. 파이오를 좀 잡아볼까? 어, 저기 있다. 어우, 이제 되게 뭐 화려하게 싸우네. 파이오. 자식, 자식. 어, 뭐야? 얘 왜 이렇게 피통이. 피통. 겁나 큰데? 이 자식. 한 대만 더 때리고. 어! 몬스터볼이 없어! 도움 요청. 몬스터볼 10개 필요. 어, 뭐야, 얘 왜 때려놔? 아씨. 선공몹이야, 너? 아니면 니 동족을 때려가지고. 어, 나 이러 죽겠는데? 안 돼, 아, 죽었어! 몬스터 볼 들고 왔다던데요? 도움 요청! 나 죽었어, 아까 나 몬스터 볼 준 위치로 빨리! 도움 요청! M 누르면 나오거든요, 위치. 어디서 죽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도움 요청! 아까 그 훈이라는 친구 왜 안 와? 아까 몬스터 볼 줬던 대로 다시 오라고 빨리! 이거 안 도와주면은 우리 부족에서 내보낼 거야. 빨리 와. 그렇지. 땡큐.
불을 피워서 좀 고기를 좀 먹어야겠는데? 불을 좀 피우자. 목재 부족하네. 에. 뭐야? 됐어. 와, 맛있겠다. 꼬꼬닭. 어, 도로롱, 도로롱 구이. 어, holy shit. Damn. 맛있겠다. 좋았어. 어, 얘네들도 밥 줘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어어어, 그린모스다. 난폭한 싼 어금니를 가지고 있는 그린모스. 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얘? 초롱이? 아, 야, 너 뛰는 거 왜 이렇게 하찮냐? 야. 뭐야, 뭐 지방이도 아니고. 진짜 일로와. 82퍼?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초롱이를 획득했다. 어, 저기 포인트 있네. 부활 포인트. 일단 저거 등록하고 와야겠다. 등록하고 좀 새로운 애가 또 보이거든요. 방금 뭔가 방금 몬스터 소린가요? 어, 꾸르륵이라는 몬스터가 있네. 어, 곰은 참 비명이 좀 무섭네. 좋다 좋다. 얘는 딱 봐도 약해 보인다. 펭키. 아이씨, 뽀로로네. 뽀로로. 어, 요놈 날랜 거 보소. 요놈 날래다. 네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나 보자. 어? 바다로 들어간다고? 쟤는 가게 두자 그냥. 와,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나봐. 여기 지금 하늘 날아다니는 애도 있는데? 너 일로와. 어, 설마 아이스볼을. 어, 나도 무기를 좀, 무기가 좀 필요하겠다. 레벨만 높다고 될 게 아니라 지금. 오, 나 얼었어. 씨, 뭐야 저체온증. 오오오, 야야, 니네 왜 다굴 까? 어, 다굴 간다! 다굴 간다! 도움, 도움, 도움! 너무 먼데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훈이 갔어, 훈이 갔어. 어, 지들끼리 공격하고 난리 났다. 여기 난장판 됐다, 난장판. 으아악! 으아악! 야, 뭐, 양손검 이런 거 없냐? 애들 그냥 시원하게 후드러 까고 싶은데? 레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어어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쉽지 않네? 성공극 안 하는 착한 애라고? 그린모스, 1호 형님 몬스터 편에서 같이 싸우게 하면 쉽다고? 어, 진짜? 야! 도로롱! 레벨 6 도로롱! 펭키 공격! 어? 아니야? 뭐야? 우리 팀이야? 아, 니 거야?
가봐. 뭐야. 나이트윙이 지금 도로롱 납치했어. 아, 얘네들끼리 생태가 있구나. 오오오오. 도로롱이랑 같이 그러면은 2대1로 공격하면은 잡을만 하단 얘기지? 알겠어. 나이트윙 잡아볼까? 나 근데 무슨 데미지 맞고 이렇게 된 거니? 야, 너 펭키 잘 싸운다. 펭키 죽는다. 나이트윙한테 맞아서 죽는다. 내 도로롱 쳐맞았어. 도로롱! 몸통 박치기 공격! 아니 너무 일방적인데 이거? 아니 도로롱 죽지마! 도로롱! 죽지마! 도로롱! 잘 피했어 도로롱. 아 도로롱 죽겠다. 잘가 도로롱. 고마웠어. 거의 잡을 뻔 했는데. 일단 난 펭키부터 손에 얻어야겠어. 펭키한테 지금 너무 뼈아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피 채우는 건 없나? 피를 채우는 수단은 없네. 일단 놀고 있는 펭키 하나 잡아가지고 쓰자. 다음. 도로롱 죽었구나. 죽은 도로롱 폐기 처분 안 되나? 도로롱 잘가 도로롱. 집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는데요? 오케이, 펭키. 잠깐만, 이미 잡은 애를 내가 쓸 순 없나? 이미 잡은 애를 내 손으로 못 가져온, 나한테 지금 도로롱이 다섯 마리가 있는데? 그걸 도로롱이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도로롱 장착법은 없나요? 1번, 3번. 왼쪽 밑에 돌아가니까. 1번 까분형.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 왼쪽에 왜 나오네? 레벨 6 도로롱 있네. 레벨 6 된 친구 있어, 지금 도로롱. 얘랑 같이 좀 펭키 좀 잡아야겠다. 펭키가 괜찮다 보니까. 야, 나도 펭키 좀 하자. 훈이야, 나도 펭키 좀 먹자. 너 혼자 그렇게 펭키를 다 잡으면 어떡하냐. 나도. 와, 이 펭키 공격 봐. 미쳤어. 말 안 된다, 얘. 귀엽게 생겨가지고 꽤나 매섭네. 아이들 밥 좀 먹이라고요? 얘네 다 배불러요, 지금. 아니, 알아서 밥 줄게요.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지, 이거는. 펭키가 너무 안 보이는데? 비둘기 죽었다고? 야, 이 펭키 내 거야. 자, 도로롱 싸워. 얘 때려. 도로롱. 니가 부딪혀놓고 니가 기절하면 어떡해. 그렇지, 몸통 받치기 좋았어.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더. 도로롱 한 대만 더. 오! 도와줄게, 도로롱. 이 자식.
야 도로롱 뭐하냐 인마. 제발 팬키 팬키 나이스 팬키 먹었다. 좋았어. 이제 도로롱 너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들어가. 나 이제 팬키로 싸워야겠다. 팬키가 지금 피가 적어. 팬키 좀 피 좀 채우고. 팬키에 로켓 발사기가 필요하다고? 팬키가 지금 중상을 입었네. 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팬키 로켓 발사기는 어디서 얻나? 아 그냥 기본 팬키도 잘 싸우나? 오케이 더 강한 애를 잡으러 가자. 아니다 나 일단 활을 좀 만들어야겠어. 아까 보니까 활도 있더라고. 활 화살 이런 거 있더라고. 돌창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멀리 갔다가 얻어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돌아갑시다. 죽으시면 더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아니 각종 장비를 준다는데 우리 팻맨. 아 맞아 뭐. 이 친구 뭐 하체가 그냥 훌륭하네. 오래된 활, 낙하산 화살. 고마워. 요거를 장비 하고. 활이다 활. 아, 아까 그 석상으로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내 팬키. 피가 좀 늦게 차네, 이 친구. 데리고만 있어도 알아서 레벨이 오르니까 되게 좋다. 어렵게 찔끔찔끔 키울 필요가 없잖아. 팬키 공격력 한번 볼까? 파이호? 됐다 들어와. 거저 먹는다 이거. 야 이 웬 떡이냐. 아 좋았어. 펭키 죽여. 펭키 와 펭키 세다. 잠깐만 파이오가 레벨이 더 높은데? 이 자식. 됐다 6레벨 파이오. 야 너 들어가. 너 나 아니었으면 너 발렸다. 너 좋았어. 파이오 6레벨. 파이오가 불속성이고 펭키가 냉속성이라서. 이게 누구지? 대화. 펠지움 파편 5개 주네. 스탯을 또 올려야겠다. 이번에는 뭘 올릴까? 소지 중량을 좀 올려볼까? 아니야 너무 잡캐릭이 될 수 있으니까. 공격력 하나? 공격력 하나. 표류자의 수기. 젤다랑 아크 서바이벌이랑 뭐 러스트랑 이런 거 좀 합친 듯한 느낌이야. 펭키. 왜 보유 페리 얘네밖에 안 나오지? 내가 아까 몇 마리 잡았는데? 파이호 어디갔어 파이호.
설마 다섯 마리까지밖에 안 가지고. 아, 집에 저장이 된다고? 아, 오케이. 파이오는 집에 있구나. 아, 그럼 너네 손절해야겠다. 도로롱. 꺼져. 어, 도로롱 꺼져. 까부냥, 너도 꺼져. 그냥이 꺼져. 오케이. 나 펭키 하나로 간다. 그럼 지금부터 잡는 애들은 내 손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오, 저 사슴 있다. 신령 사슴? 아, 쟤는 좀 약간 빡세 보이는데? 아, 버리면 안 된다고? 왜 버리면 안 돼? 아, 집에서 일꾼으로 쓰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형님, 집안일은 누가 하나요, 이제? 아, 집안일? 나도 집안일 하러 갈게. 예. 몇 마리만 더 잡고. 아니, 잡는 게 재밌어, 난 지금. 아, 지금 발전은 안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너무 발전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시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펭키도 이제 좀 힘을 쓰겠네. 어, 저 무슨 알? 뭐야 이거? 평범한 알. 알 부하기를 건축해서. 아, 뭐가 나올지 모르는 랜덤 박스야 이게? 홀리 쉣. 미쳤다. 랜덤 박스 있어. 랜덤 박스. 차코리? 너 처음 보는데? 자식. 오, 야, 잘 싸운다. 야, 펭키야, 너 좋다. 펭키야, 너 잘 싸운다. 마음에 든다, 펭키. 어, 뭐야, 얘 원숭이? 몽지? 야, 싸워. 몽지 때려, 몽지 때려. 몽지 때려, 몽지 때려. 펭키, 고! 아, 뭐해? 오케이, 몽지. 그냥 던졌다 하면 다 내 손 하기에 다 들어오는구만. 어, 뭐야, 풀렸어? 이 자식. 이 자식. 들어와. 됐어. 아, 야, 나, 어, 배고픈다. 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자. 어, 몽지까지 잡았으니까. 아, 근데 여기 지금 몬스터가 포켓몬 파쿠리 게임이긴 한데 새로운 몬스터를 저작권에 안 걸리게 만들려고 엄청 꼬아서 만들었네, 보니까. 약간 포켓몬스터 연상되는 애들도 좀 있어 지금. 어, 아, 근데 딱 신령 사슴까지만 싹 가져가면 좋을 텐데. 아, 얘 뭔가 좀 근엄하다. 이쁘게 생겼네. 근데 내 레벨이 안 돼가지고 아마 안 될 거야. 레벨 7이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 펭키 그냥 저 신령 사슴 뒷발 한 방에 그냥. 오, 뭐야, 뭐야. 모프킹? 모프킹은 못 참지? 야, 펭키야, 싸워라. 야, 펭키야, 펭키야. 야, 펭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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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키 죽는다. 펭키야, 죽으면 안 되지. 아, 야, 나 누웠어. 아, 이게 뭐야. 뛰어, 뛰어. 후니. 후니, 뛰어. 도와줘. 야, 빨리 와. 어우, 세네, 얘. 나 얘 먹어야겠다. 얘 지금 피 얼마 안 남았었거든. 처음으로 대형 몬스터인데.
어, 완전 귀엽다. 근데 미쳤다. 어, 귀여워. 어, 좀만 기다려. 먹어줄게. 아, 펭키 죽었어. 어떡하지? 살릴 수 있어. 아니, 나는 죽은 애들 안 살릴라고. 왜요? 아, 너무 나약해. 어, 한번 패배한 애들은 그 패배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걔네들. 아까 형도 죽었으니까 형도 버려야겠네. 뭐 임마? 아니야, 아니야. 형이 그 버린 친구들 제가 주웠습니다. 야, 야 들어와라, 들어와라. 야 모프킹, 야 모프킹, 야! 어, 어 됐어, 됐어. 모프킹 먹었어, 모프킹 먹었어, 모프킹. 야 나 살려, 살려. 야 살려, 살려. 훈아 일로 와봐. 나 모프킹 먹었어, 살려줘. 훈아. 아니 신령 사슴한테 죽었어요 저도 가다가. 아 신령 사슴 왜 건드렸어? 야 훈아. 아니, 훈아! 안 건드렸는데 선공 때리는데요 이 새끼. 훈아 빨리 와봐. 나 오프킹 먹었어. 훈아. 훈아 죽으면 안 돼. 어 실력 사슴 이 새끼 미쳤는데요. 동족도 다 패고 댕겨요. 아 있어봐, 내 오프킹으로 잡아줄게. 레벨 15인데 가능하겠어요 이게? 아니야 10자리도 있었어. 나 오프킹 먹었어. 나도 살려줄지. 안 살려줘. 야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체 저 그 밀렵 그만하자. 이제 밀렵 활동 그만. 밀렵 활동 그만하자 이제. 야 랄프야. 네? 넌 그냥 살아서 오지 굳이 훈이한테 그렇게 그런 잔일을 시키니? 아니 그냥 죽었어요. 네. 어 그래 들어가. 훈아 집으로 와. 우리 이제 저기 하자. 그 저 크자 크자. 이제 저 성장하자 성장. 집으로 가자 집으로. 와 모프킹 봐 여러분. 미쳤어 얘. 와 얘 미쳤어 모프킹. 그니까 그것도 모프킹 엄마 잡았잖아.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M 누른다. 엄청 머네? 내가 엄청 멀리 왔네? 거점 멀다 멀어. 어 이 신박 어 좀 이 나무는 뭐지? 이거 캐면 뭐 많이 줄 것 같은데. 뭐야 나무 1도 안 달아. 아 뭐야 풀 기술 열매 바람의 칼날 화염 열매 파이어브레스 가시덩굴 줍줍. 이게 몬스터한테 스킬 부여하는 그거 같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맞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집이 저기 있는데 나 여기 점프로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죽고 오자라는 게 더 빨라요. 아 점프력 아쉽다. 점프력 진짜 아쉽다. 라이프 하던 거 잠깐 멈추고 형 자리로 잠깐 와가지고 네. 어 그 강 강의 좀 해줘. 강의. 강의요? 어 저 저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하는 것만 보여줬으니까 잠깐 이제 기지 건설하고 이런 거. 네. 노잼은 네가 맡아라. 어 네? 나 장시 좀 갔다 올게. 뭔 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집 가서 이제 뭐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레벨 올리고 뭐 장비 만들고 이런 거. 크래프팅.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자, 강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단 집을 가려면 멀기 때문에 예, 뒤지면 됩니다. 뒤지면은 집을 갈 수가 있다. 예, 빠르게 집 가는 방법 강의 끝났고요. 바로 포기합니다. 오우, 죽네. 템 안 떨굽니다. 설정을 템 안 떨구는 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떨구고요. 자, 여기가 집이죠. 자, 집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쫄다구들을 조금 넣어놔야겠죠. 다 넣습니다. 이 펭키가 살아나려면은 10분이 걸리네요. 오, 모브킹. 자, 이 집을 제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귀여운 친구들 집도 지어놨고요. 모프킹 한번 써볼까요? 뭔가를 탈 수가 있는데 잠겨있어요 지금. 6시 방향 보시면은 탈 수가 있나보네. 귀엽다. 한번 쓰다듬어 줄게요. 이 자식이 귀엽네. 어이? 그래. 들어와. 아, 랩 제한이 있다. 뭐, 타려면 뭐, 안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예, 싶은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정말 안 보이나요? 파이호의 마구. 파이호를 아는 다음에 화방으로 공격을 한다. 요것도 배워가지고 또 알려주면 좋아하겠다. 예. 미안. 들어와. 아, 14렙이 있어요? 내가 스피어. 아, 여기 있네. 모프킹 한 장. 예. 레벨만 올리면 되겠네. 이거 딱 해서 껴놓고 이제 화방 쏘는 거 보여주면은 좋아 죽겠죠? 그렇지. 애들 일 잘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주잖아요, 지금.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가져가야지.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파이오. 여기 있네요. 파이오를 꺼내가지고 레벨 6짜리 높은 거 꺼내가지고 F 봉 일로와. 와, 야,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또 구워줘야죠. 오이, 존나 센데요? 아, 근데 이 고증이 잘 안 됐다. 원래 이 불로 지져 죽이면은 구운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예. 예, 구운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생고기가 나오는 건 좀 짜친다. 예, 생고기 나오죠? 근데 6시 방향에 좀 게이지가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쿨타임이 있나 봐요. 내려봐. 어디 갔니? 뭐야, 어디 날라갔니? 지금 바로 포옹이 바로 안 되죠? 이게 다 차야지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데미지가 셌던 거네. 아, 잘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약간 상호작용, 동물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뭘 봐? 일단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다 지어놨어요. 이런 거 뭐 굳이 안 배워도 되겠는데. 불의 활이요? 이건 좀 물어보고. 낙하산. 낙하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한 번에 여러 마리가 어, 안 되네요. 한 마리씩만 되네. 어, 미안해. 이거 뭐 일회용인가요, 낙하산? 나왔어. 응. 뭐, 뭐, 뭔데? 낙하산. 낙하산. 무슨 낙하산? 요거 낙하산 만들었는데, 응. 저 일회용인지, 날라다닐 수 있는지 보려고. 근데 왜 나 아직도 벗고 있니? 응? 옷이라도 좀 만들지. 아, 그래도 더 야무진 거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 그, 구미호 한번 던져보세요. 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구미호 던져요. 어? 구미호. 구미호? 예, 구미호. 구미호 던져보세요. 구미호가 어딨어? 형 손에 있어요. 하이오. 하이오? 예. 어. 얘를. 얘를 던져보세요. 이로. 예. 던지고. 자, F를 꾹 눌러보세요. F. 좋아요. F 꾹. 얘한테 가서? 얘 왜 도망가? 아, 안 가도 돼. F는 거예요. 와요. 아, 오네, 오네. 어, 이게 온다. 뭐예요? 오, 뭐야 이게? 좌클릭 해보세요. 어! 우와. 게이지 달아, 게이지. 이거, 아, 얘 스킬을 박은 거야, 얘한테? 네. 아까 내가 나무 열매에서 먹은 거? 아, 개쩐다. 오쩌잉. 여기 쿨타임이 좀 길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걸로 저기 맘모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아볼래요, 같이? 잡아봐요, 같이. 예? 잠깐만, 입고. 오, 좋아. 잡을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저기, 맘모스. 맘모스 아, 안 된대. 아, 집 다 지금 하면 집 다 부서진대. 아직 우리가 좀 약해. 어, 아직 약해. 오, 사슴이다. 우와, 너 사슴 먹었어? 와, 멋있다. 그거 탈 수 없나요? 잠깐만, 나 그거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잡았던 애들 집에다 다 풀어놓게. 다 넣어놨어요, 제가. 거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이미 됐네? 6까지? 6, 예, 6까지 내놨어요. 어, 모프킹이랑 파이오 두 마리 데리고. 펭키는 죽었는데 얘 어떻게 해야 되지? 10분 뒤에 살아나고. 아, 10분 뒤에. 아, 여기다 넣어놓으면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어, 좋다. 야, 그럼 나 저기 뭐야, 나 이제 다슴, 다음에 이제 사슴 잡으러 가야겠다. 스고링. 잠깐만, 지금까지 모은 것 좀 상자에 좀 넣어놓게. 나도 우리 부족원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 방패도 있네? 어, 근데 나는 활이 좋아. 돈도 아까 500원 먹었어. 한번 화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야, 이 성능 확실하다 얘. 와. 미쳤어. 이거 사슴 잡아야겠다. 그럼 사슴 서식지 좀 볼까요? 베비뇽. 어, 베비뇽 쟤 뭐야? 아이, 뭐야, 이 자식들. 이거 저 어? 구워지고 싶어? 아까 내가 떨어진 데가 저기였잖아요?
자동 달리기 없나? 위에 참새 날아다닌다. 자동 저거, 달리기. 저거 잡으면 안 돼요? 참새? 형님? 어디? 어? 예, 활로 저거 잡으면 안 될까요? 오, 좋아. 오, 좀 피가. 야, 얘. 야, 어떡하지? 안 돼, 간다. 제가 잡을게요. 야, 전 공격. 요가 화이어! 몬스터볼 준비, 몬스터볼 준비. 어, 준비. 퍼센트 8퍼 9퍼 10퍼 12퍼 그만 계속 번져요 계속. 어 됐어 먹었어 나이트윙. 나이트윙. 어 나이트윙 얘 탈 수도 있나? 가만 있어봐. 그 기술 봐야 돼. 기술 일단 14대 형 그거 오프킹 탈 수 있거든요? 그거 설정을 봐요. 그 기술에서 내리면서 나이트윙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나이트윙이 안장이 필요하다. 이거 말고는 없어. 아 누르니까 토네이도 어택 공기대포 스킬 없음. 나이트윙 안장이 언제 열리는지 봐야 돼요 기술. 어 나이트윙이 안장이 필요. 펠 장비 작업대에서 생성 가능하다는데? 안장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기술 어. 탭에서 기술 탭에서 몇 레벨에 배우는지 그걸. 아 나이트윙의 안장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잠깐만 있어봐. 네. 기다려봐. 나이트윙의 안장 레벨 11이었는데 왜 줄었노 팔로. 아, 내 레벨에 네. 맞춰서 하는 거지 뭐. 덩케 레벨 못 넘는구나. 거기 없나요? 모프킹의 안장은 여기 있는데. 아 나이트윙의 안장 15레벨 때 낄 수 있네. 오케이 그럼 날 수 있겠다 15레벨. 어 15레벨까지 올려야 되네 작업대를. 그지? 아니 작업대가 아니라 형 레벨. 아 내 레벨이 15가 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아 오케이 좋다. 오 야 야구방맹이도 있네. 저 어떻게 한 번에 잡지 이거 10퍼였는데 저희 합이 좋았다 그죠? 어 일단 일로 와. 나이트윙 일로 와. 아 그럼 파이오의 그 기술 그것도 너가 여기서 만든 거였어? 네 그거 파이오 저기. 파이오의 마구지 마구. 그렇죠 그게 아. 그 마구가 형 인벤토리. 아하 비중품 안에 오케이 좋았어. 어 든든하다 나이트윙. 존나 커가지고. 어 멋있어. 생긴 거 되게 멋있다 얘. 나이트윙 하나 먹 얘 한번 잡아볼래? 자 때려봐. 와 원거리 공격이네. 우와. 여기까지. 오. 와 여기서는 나이트윙이 포식자인데? 때리지도 못해요 위에 있어가지고. 와 까부냥 그냥 가지고 놀아버리네. 야 멋있다 너. 개깡패네. 어 오케이 나이트윙이랑 모험하면서 레벨 15까지 올려가지고 나이트윙 타고 다녀야지. 재밌겠다. 어 보일러 좀 끄자. 야 너무 덥다 야. 에 형 4번 꿈들은 다음에 먹이 주거나 쓰다듬을 수 있어요? 아 일로 어. 나이트윙. 어, 꼬꼬닭 줘도 되나? 이거 동족 그건데? 아이, 상관없어. 맛있어. 맛있쩡. 맛있쩡. 좋아. 나이트윙 좋다. 야, 나이트윙. 우리 뭐 잡을까? 아, 좀 건방진애 하나 있네, 쟤. 좀 키 크네. 멜파카 한번 죽여볼까? 우리 한번? 어? 야 나이트윙 적극적으로 공격해 알았지? 얘만 패 나이트윙 패 야 너 선빵 맞으면 어떡하니? 오 홀리 오 쉣 뭐야 플로라디 뭐야 이거. 아 우리 거야? 야 나이트윙 아 나이트윙 나 죽을지도 몰라.
어, 멜파카 죽여버렸어? 얌마! 내가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트윙. 스탯 올려야겠다. 형이 사냥을 하니까 레벨이 높네. 저 레벨 6인데 나 레벨 몇이라고 나와? 형 8이요 어어. 오, 얘 뭐야? 오, 플로라디노. 아, 애들이 다 사냥만 다니네. 자, 야, 여기 레인 밀렵단의 탑이다. 여기 레인 밀렵단이 있어. 형 캐릭터 멈춰있는데 미는 거야 이거. M 누르면 여기 위에 레인 밀렵단의 탑이라고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거대한 탑 있잖아. 지금 레인 밀렵단의 탑 보스에게 도전하래. 내가 일단 대빵으로서 가서 도전해서 이겨볼게. 어? 동굴이다. 옆에 빠른 이동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요. 뭐야 이 자식아, 이 팽키 자식. 이 자식, 응? 뭐야 너. 야야, 너 다구리 맞는다? 아, 이길 저요? 수 있어. 아, 이거 아니, 나이트윙. 아, 나이트윙이 네. 안 보이는데 막 팽키가 죽고 그래요 지금. 버그 걸렸나 봐요. 제접을 해야겠다. 오. 여기 밀렵단 초짜들 있다. 얘네들이 그 레인 밀렵단인 애들인가봐. 나이트윙 쓸어버려. 나이트윙 다 쓸어버려. 그렇지, 레인 밀렵단 다 죽여. 그렇지. 좋았어 나이트윙, 잘한다. 톱불이 얘는 갇혀있는데 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이트윙 하지마, 공격하지마. 나이트윙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제가 해방할게요. 네. 어, 열어줘. 얘 열어줘. 좀 불쌍하다 얘. 뭐야? 뭐, 아, 뭐야? 내 건데. 어, 뭐야? 아, 내 꼬얌. 아. 나와라 토플이. 아, 뭐야? 얘 내 건데. 어, 힐 준다. 힐 준다. 어? 어, 뭐야? 나이트윙 뭐야? 얘 뭐야? 야야야야야. 야, 때리지 마. 잡아 잡아. 아니 내 잡아 잡아 잡아. 아, 먹었어? 너도 내 거얌. 아, 나도 이제 나이트윙 오너. 오너. 너 이제 나이트윙 오너가 됐구만. 야, 근데 토플이 가져간 건 좀 그렇다. 아, 토플이 뿌려드릴게요. 아이, 어, 그래? 토플이 나 주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써 너 써 너 써. 이게 또 훌륭상 올라가면 약간 비호감 되거든. 어. 어차피 같은 갔다 뺏을 갖다 뺏는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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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크 울프? 어, 얘네 몰려다니는데? 어, 저 건드리면 뒤질 것 같은데요?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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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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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10이야 10.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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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난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아, 다행이다. 오우,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무섭네. 야, 우리 제2의 기지를 여기다 좀 만드는 거 어때?
가능해요 여기? 두 개 지을 수 있나? 회상장 목재랑 부족하대. 어, 전 재료가 있는데 다른 사물과 겹친다는데 뭐가 겹친다는 거지? 두 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아 기진... 업그레이드 하면은 늘릴 수 있대요 두 개. 아 진짜? 예, 네, 저희가 좀 레벨오가 딸린다 이 말이죠. 잠깐만, 내 지금 킬을 좀 해드릴게요. 모프킹? 모프킹도 겁나 세 보이는데 모프킹 한번 써볼까? 모프킹 나와라 모프킹 나와라 모프킹. 와우 홀리 쉣 땜 모프킹. 아니야 싸우지마 가지마 일로 너무 귀여운데요 이 친구? 아니야 걔 엄청 세. 일로와 모프킹. 호감 호감자 일로와. 어휴 귀여워. 어? 배고파? 모프킹 배고파요? 아니 너 배 부르잖아. 아 내가 배고프구나. 아 어, 밀피 얜 처음 보는데? 토플이 이거 쓰레기네요. 전투 능력은 좀 떨어지는 집안일 하는 그런. 아 집안일 하는 애야? 예 다크울프 전마를 잡아야 되는데 그죠? 어, 공격력이 좀 세 보이긴 하는데 쟤네들 약간 무리 생활하는 애들 같아가지고 한 마리 가만히 있는 애. 어 저기 있다. 아 아니야 얘는 무리 생활한다. 안돼 뭔가 강한 그 장비를 가지고 와야 가능할 것 같아. 아 근데 집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다 지금. 아 웨이포인트로 이동 가능하다 그랬지? 예. 오케이 형 캐릭터 또 멈춰있네 제자리에서. 서버렉이겠죠? 와 여기는 뭔가 단풍이 져있네. 어? 알이다. 알도 좀 까고 해볼까 이제? 사냥 그만하고? 그러면은 암컷 수컷 해가지고 교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 교배도 시키고. 어, 형 컴퓨터 이상한 것 같아요. 형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만. 역시 서버가 좀 많이 먹나봐요. 아 계속 들어가도 되는 곳이야 여기? 빙조의 영역? 빙조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웨이포인트 가까운 데 있으면 여기서 하나 찍고 그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빙조의 영역 거기 있잖아요 옆에. 어 같이 돌아가자. 네 보인다. 아 형은 제가 보여요? 응 난 너 잘 움직이는 걸로 보여. 저는 형이 멈춰있어요 그 뒤에. 이거 찍고 여기 위에는 한번 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 위에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몬스터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떡해요? 뭐 없는데? 응 이거 지금 젠이 안 됐나 봐 얘들이. 우와 홀리 낙하산도 있어. 집으로 일단 돌아갈게요. 아 낙하산 아까 만들어준거 제가. 보스 몹은 던전에 있다고.